합격 보자. 나 시험 합격해야 되고 면접 통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약간 소소하죠. 몸치가 되게 사나워. 이런 거는 부적의 힘을 빌릴 수 있어. 내 조상을 내치거나 하는 거 질러내는 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조상이 배가 고프면 조상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 되는데, 촛불 바람 배가 고픈 조상한테 촛불 켜면 배불러? 안녕하세요. 네. 이거 질문 참신하네. 자, 우리 꽃님들, 시청자분들 되게 궁금한 내용일 거야. 어디 가니까 뭐 촛불이라도 켜라, 부적이라도 해라, 가격은 비슷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다를까 궁금하죠. 자, 신부적으로 소원을 이루고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종류가 있어. 예를 들어 합격 부적. 나 시험 합격해야 되고 면접 통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약간 소소하죠. 근데 부적의 힘이 들어갈 때는 조상을 건들지 않아. 대신 갑자기 어디 이제 내가 상가집을 가야 돼. 어디 차 사고가 있어. 내가 올해 삼재야. 몸치가 되게 사나워. 이런 거는 부적의 힘을 빌릴 수 있어. 음의 기운을 눕히면서 양의 기운을 끌어당겨서 기운을 정화하는 직격타를 날리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서 한이 많아갖고 계속 나한테 감기는데 부적으로 질러. 이거 잘못된 거지. 자기 엄마인데 죽었다고 내 엄마 아니야? 돌아가셔도 내 엄마잖아. 근데 엄마를 다구리를 까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질러내는 부적으로 문간에 못 들어오게 집에다가 다 부적 붙이고 지갑에 넣어갖고 다니면 조상들이 괘씸해 안 괘씸해? 저것들이 나 죽었다고 이제 죽고 나서 찾아오니까 우리 같은 무당의 보디가드야. 말하자면 부적을 사용할 때는 음의 기운을 양과 세이브를 시키면서 나의 운을 싹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간단한 소원 정도는 부적으로 제낄 수 있다. 하지만 조상을 건들거나 내 조상을 내치거나 하는 거 질러내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런 힘은 갖고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촛불 발언은 뭐냐? 소원을 비는데 촛불 발언도 역시나 조상이나 이런 거는 건들면 안 돼. 조상이 배가 고파서 교회 다니고 성당 다녀서 합동제사고 제때 제사를 안 지내고 우리는 이런 거 안 믿어 했다가 조상이 감겨서 횟가닥하고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구슬 치성을 이렇게 권유하죠. 그거는 조상이 배가 고프면 조상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 되는데, 촛불 바람 배가 고픈 조상한테 촛불 켜면 배불러? 우리 애기가 코로나 걸렸다, 열병이 있다 그런 거는 이렇게 단기간에 짧게 촛불을 목을 짓는 경우가 있고, 내가 영업을 해. 요번에 뭐 행사를 해서 옷을 많이 팔아야 되고 요 행사 기간 동안에 매출이 올라야 되고 요런 거는 영업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단기간이잖아. 뭐 한 달, 석 달, 100일 요런 식으로. 1년 초같이 단위가 길어지는 건 신가물이 세고 칠성님 앞에 칠성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또 괜찮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자손들한테 대접을 받고 싶은 조상한테 촛불을 맨날 몇백만 원 주고 켜봐야 의미 없다 이거야. 아니 배고픈 조상한테 촛불 켜갖고 불 밝혀서 먹으라 그러면은 당신 같으면 기분 좋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정성을 드리고 공을 들이는 건 맞아. 근본적인 건 조상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대대손손 우리 자손들을 살펴라. 그 뜻은 똑같지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촛불 발언은 건강 발언, 사고수 없게 하는 거, 시험 합격하는 거, 취업하는 거, 돈이 안 돌고 힘들 때 영업의 문 잠깐 열어주고 요런 게 촛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부적과 촛불의 차이는 조금씩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소소한 정성인 건 맞아요. 그래도 뜻을 알고 본을 알면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알면 무당 선생님들한테 의논하고 대화가 통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